네 번째는 이게 이거 나는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라고 있어요. 손상차손이라면 그런 거죠. 유형자산이라는 게 제일 심플한 게 이제 뭐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거잖아요. 건물, 기계장치 이거잖아요. 건물이 뭐 기계가 손상됐어. 뭐 고장났어. 그러면 깔아. 깔아. 장부 가액을 까고 이제 비용을 처리해라 이런 건데. 그렇죠. 사실 실무적으로 손상차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잖아. 근데 위워크가 지금 손상차손 누계액이 1,400억이 떠 있어요. 아이고야. 유형자산에. 이게 사용권 자산이 1,200억을 먹고 있고요. 이게 다 이 세 가지 세트가 이제 다 점포에 들어가는 자산의 합이거든요. 왜 저게 나오는 거지? 왜 나오냐면 여기 주석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부가액, 그러니까 사용권 자산 장부가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지점 하나가 현금 창출단이에요. 이 지점 하나가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미래 현금 흐름과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이게 낮아? 그럼 이만큼 손상을 잡아. 라고 하는데 그 손상차손 누계액이 1,400억이 떠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어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이걸 까라는 거네. 이걸 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스 부채랑 사용권 자산이랑 비슷할 텐데. 비슷할 텐데. 이만큼 예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버는 상황을 보면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이 임대료만큼도 안 돼. 안 일종의 그런 거. 일종의 그런 거지. 왜냐면 자산이라는 게 자산의 정의 있잖아. 우리 현금 창출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보면은 7천억에 1,400억이 떠 있으니까 손상차손 비율이 20%예요. 20%.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전체 지점의 20%는 손실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페파도 지금 떠 있긴 하거든요. 손상차손 금액이. 페퍼가 주석 12에 보면 떠 있는데 페퍼가 지금 보면 손상차손이 한 167억 떠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단순히 167억이 많다 적다를 보면 안 되고 비율로 비율로 보면은 4천억 중에 163억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원가 대비 손상차손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예측되는 이 전망이 어찌 보면은 패스5가 더 좋은 상황일 수 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숫자가 이렇게 뜬 나온 거지. 네. 이걸 산출하려면 진짜 계산출 다 했을 거거든요, 진짜. 그렇지. 숫자 뽑으려면. 진짜 말 그대로 계산출을 다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는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이해가 안 됐냐면 똑같은 업종을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손상차손 금액에 차이가 나지? 라고 생각했더니 어찌 보면 할인율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아, 이렇게 달라? 이렇게 달라. 이게 저희가 부연 설명해보면 미래 현금 흐름과 미래 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해서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돼요. 현재 가치로 땡겨온다는 건 할인율이 중요해요.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도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가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주석에 보면 위워크는 회수 가능의 추정 할인율이 12.8%예요. 근데 페파는 3.92%야. 어찌 보면 이게 할인율 차이에서 나는 왔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보니까 위워크는 할인율을 WACC을 썼어. WACC. 가중평균 할인율. 자본 조달 비용과 부채 조달 비용을 섞은 WACC을 썼는데 패스5는 어떤 할인율을 썼다라고 주석에 기재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추정상 그냥 차입이자율을 썼을 것 같아. 왜냐면 자본 비용 들어가면 이렇게 낮을 수가 없어. 없어. 이자 비용이네. 이자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손상차손 금액만 봐서 야 위워크가 더 장사 안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쪽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할인율 자체를 페파도 12%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손상차손 훨씬 훨씬 늘어났을 거 같고.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치, 가정이 들어간 거 너 싫어하잖아. 이거 평가하는데도 가정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다 다를 거거든요. 다르지. 다 다르지. 다를 거고 해결하는 건 결국에는 객관성이 필요한 건데 뭐 네가 결과 숫자가 다 다르면은 저는 어쨌든 재무제표는 최대한 추정치 평가 이런 거는 안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어가지고 손상차손 금액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 이게 페파가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할인율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요즘 회계사는 쉽지 않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2010년, 2011년 그때 낭만이 있는? 그때 막 그게 추억이 떠오르고 그때 이런 거 없었거든. 더 편할 수도 있어. 아무도 못 알아보거든. 아,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 모두가 틀렸기 때문에 모두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회계사도 엄청 갈릴 거 아니야? 딱 봐도 갈리는데. 자기들 안에서 갈리겠지. 아, 근데 이거는 좀 그래요. 근데 이거 근데 그냥 엄밀히 회계사는 이거 밸류에이션은 하지 않고 그냥 밸류에이션 업체가 하는 걸 거 아니야? 밸류에이션 업체에서 회계사들이 하겠지, 이거. 아, 그러겠네. 그래서 다섯 번째, 세무산 결손금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법인세 주석을 사실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법인세 주석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전
그래도 하나만 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았나 안 잡았나. 둘 다 못 잡지. 둘 다 못 잡았어요. 연결 회사는 미래 과세 소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페파거든요. 페파가 21년 말 기준으로 이연결손금이 140억 떠 있어요. 페파가 나중에 지금은 손실이지만 나중에 140억 이상의 돈을 벌면 이 140억만큼까지는 법인세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어. 그래서 여튼 저 이연결손금과 세액공제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면 자산을 잡아요. 오늘 현재. 그걸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를 안 낼 수 있어. 안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입증을 해야 돼, 회사가. 나 나중에 이거 써먹을 만큼의 이익이 우리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자산 잡아줘. 근데 지금 페파랑 위워크 모두 이연법인세 자산을 안 잡았어. 사유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미래 과세 소득의 불확실성. 이게 뭐 어찌 보면 회사가 이거를 입증하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입증 안 할래. 그냥 이거 자산 안 잡지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도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페파는 한 140억 정도가 지금 떠 있고요. 위워크가 1400억 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워크가 훨씬 안 좋습니다. 여섯 번째 볼게요. 여섯 번째는 조금 가벼워. 패스5는 인디어 외에 다양한 업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 주제인데 이거는 아까 김견해 기사가 이야기한 패스5의 전략과 매치되는 거예요. 페파가 2020년도에 원래 IPO 준비를 했었어요. 맞아요. IPO 준비를 하다가 본인들이 자진 철회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IPO 상장 준비 안 할래요. 철회를 했는데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럼 느낌이 분위기상 야 너네 전대협밖에 없지 않냐? 전대협이 어떻게 상장을 하겠어? 그래 너네 전대협으로 이렇게 돈 못 벌잖아. 우리는 상장 못해. 이게 분위기가 많아서 자진 철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패스5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전대협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회사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자회사를 두 개 설립했는데요. 하나는 5 부동산 중개. 우리가 중개도 하겠다. 두 번째는 패스5 C&D 부동산 개발업. 우리 이제 부동산 개발도 하겠다. 그리고 2020년도에 지분을 취득했어요. 데이원 컴퍼니라고 이게 패스5예요. 교육사업. 패스캠퍼스. 패스캠퍼스. 단순히 스타트업의 사무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스타트업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단순히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개발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 있는 중개도 우리가 하겠다. 즉 이제 이거는 상장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워크는 심플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위워크 유한회사 1호부터 6호까지 쫙 있어요. 그리고 다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이건 이제 전략에 이제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위워크 코리아여서 저렇게 그냥 심플하게 돼 있을 것 같고 심플하게 이제 하는 미국에서는 거지. 미국에서는 똑같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위워크가 뭐 상장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가 없을 수 없죠. 없을 수 없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주제인데요. 저는 이런 회사를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이익이 안 나는데 회사가 운영된다는 거는 자금 어디서 돈을 끌어온다는 거거든? 어디서 돈을 끌어오고 있을까? 본사 아니야? 위워크부터 볼게요. 이게 자금 조달이 그냥 명확히 차이나는데 이거는 지배구조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위워크의 주주는 위워크 아시아 홀딩 컴퍼니가 100% 주주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회사인 것 같아. 여기서 차입금을 1747억을 빌려왔어. 자본도 386억. 그러니까 총 2000억을 다 그냥 미국 본사 돈을 죄다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보고 아 위워크가 사실 페파보다 되게 방만하게 경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게 차입금도 다 미국 본사. 심지어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위워크 컴퍼니 LLC가 지급 보증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걱정하지 마. 위워크 코리아 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더 돈 다 대줄게. 그래서 사실 위워크 코리아는 다 이제 미국 본사 돈 쓰고 있고 페파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장기 차입금 17억이 조금 살짝 제 마음을 울렸어요. 개인한테 빌렸어요. 아 진짜? 특관자야? 특관자 주석이 안 나오는 걸 보면 특관자가 아닌 개인한테 빌렸어. 개인인 건 어떻게 알아? 개인으로 떠 있어. 개인한테도 돈을 빌렸다 지금 17억을. 여기에 최대 주주는 누굴 것 같아요? 어디에? 페파의 최대 주주. 패스트5? 패스5 우리가 여기 최대 주주 다 투자자들일 것 같은데? 투자자? 최대 주주는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30% 맞네. 다 기관 투자자일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충격적인 게 소액 주주가 45%예요 기타 소액 주주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분이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치고는 정말 지분이 많이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도 상장 때 태클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지분이 적거든. 사실 여기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주주가 안 들어간 건 너무 적어서일 거야.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뭐 소액 주주니까.
보면은 부채인데 전환사채, 상황우선주 부채, 전환우선주 부채 이게 다 뭐냐면 나중에 다 희석되는 거예요. 지분율 다 희석되는 거잖아. 그쵸. 아, 굉장히 촬영에 필요도가 많네. 빨리 좀 끝내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한 500억 500억 정도 조달했고 자본금 및 주발처로 1200억 조달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아까 본 주주들 쪼개져 있는 주주들 이게 쭉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페파의 올해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도대체 페파 형들은 어디서 돈을 끌어왔을까? 이번에 보면은 여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전환사채를 작년에 60억 발행했고요. 21년도에 전환우선주 부채로 300억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아까 유동성 위험을 봤잖아. 공시는 투자 유치로 됐을 거예요. 투자 유치로 됐겠지. 뭐 사실 투자 유치가 맞긴 하지. 그렇습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를 저희가 무겁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쉽지 않네. 숙연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칼럼을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 해야 됩니까? 나는 너무 막막할 것 같아. 정말 난 너무 막막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까지 안 불렀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가면 애초에 상장 얘기가 안 될 거고 상장 안 할 건데 난 사실 상장이 되면 또 수많은 큰 금액의 유상증자가 들어올 거고 그럼 또 이제 예를 들어 이게 20년이 또 15년이 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비즈니스라는 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 뭐 일단 전대업으로는 없어요. 전대업 없어? 전대업은 없어. 너도 사무실 구해봐서 알겠지만 페파가 기준점이 된다 치면은 페파가 아닌 게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페파에 한 달에 200을 쓴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를 페파가 아니고 다른데 200을 쓰면 어느 컨디션일까? 맞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유오피스를 삐까뻔쩍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공유오피스가 아닌 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그 어쨌든 페파 경쟁자가 기존 전통적인 그 임대업 시장에 그분들도 무시 못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 경쟁자. 이 사람이. 본인들의 어찌 보면은 위워크가 경쟁자가 위워크가 아니야. 왜 패스파이로 안 갔어? 그러니까 너는 왜 안 갔어? 왜 너가 너 구했잖아. 정말 딱 애매한 가격이야. 사실 고민했어. 그러니까 너 고민했잖아. 고민했어. 왜냐면 뭐 책상 사고 인테리어가 고민하다가 근데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을 발견했지. 가격이 고민하는데 애매했는데 만약에 페파나 위워크가 지금보다 예를 들어 이게 흑자 전환할 때 임대로만 그러면 뭐 몇십 프로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고민 안 했지. 안 가요? 안 가고? 고민 안 했지. 근데 권행회사가 되게 인사이트인 이야기를 했네. 페파의 경쟁사인데는 위워크가 아니야. 페파의 경쟁사인데는 이런 꼬마 빌딩. 공실이 그냥 전국에 있는 임대업자가 경쟁상대네. 저도 사무실을 구해본 사람이잖아요. 빠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엄청 비싸지도 않고 그냥 되게 애매한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느낌? 패스파이브? 그래서 그 애매한 가격대에 있어서 사실 인기는 좋아요. 뭐 공실도 별로 안 오를 거야. 가격을 타결하면 그럼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가격을 책정을 하려면 이제 페파나 위워크 제일 좋은 건 결국 삐까뻔쩍한 건물에 있다는 거거든. 딱 그거지. 왜냐면 그 건물은 진짜 비싸.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큰 거 같아. 이거야 거의 그냥 주소값. 주소값 서울시 강남구. 그리고 출퇴근할 때 어쨌든 뭐 이제 좋은 데 있으니까 컨디션 뭐 좋으니까 컨디션 좋지. 아니 안에 들어가면 너무 좋지. 우리 게 아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내 게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서 분명히 패스트파이브든 위워크든 장기간 생존하려면 전대 이외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뻔한 얘기인데 일단은 뿌려놓고 그 입주사들 상대로 뭔가 또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게 이제 입주사 상대로 뭔가를 해보자가 데이원 컴퍼니 이제 산 거잖아.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아. 대형 컴퍼니도 대형 컴퍼니 손실이야. 주석 보면 입주사들 바빠 되게. 그러니까, 진짜 저게 되게 커. 바쁘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원래 초반에 위워크의 그 셀링 포인트가 뭐였냐면 네트워킹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아. 가면은 뭐 그런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좀 어색하잖아. 세미나 뭐 또 뭐냐 그거 뭐 네트워킹. 네트워킹 파티 뭐 이런 거 뭐 우리 모르겠어. 옛날에 갔었잖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열었는데 대표들이 그걸 시간을 빼서 갈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약간 빠따가 안 나간 것 같아. 그치. 바쁘거든. 네트워킹 할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네트워킹 할 시간이 없는 대표는 네트워킹 안 해도 돼. 대안을 달라고 또 안 좋은 얘기 하고 있어. 대안을 달라고. 너에 대한 뭐? 없지. 한국 거래소의 이제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지. 어쨌든 뭐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돈을 벌어. 돈을 벌고. 뭐가 됐든 돈을 벌어.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뭐 이제 엄청 뭐 IT 뭐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스타트업 제조업 뭐 이런 거 충분히 뭐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근데 재무제표 너무 어렵다. 내가 봐도.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일단.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한.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